잡았다. 나이스. 잡았다. 영팔 너무 좋다. 나이스. 감사합니다. 아이 그 재밌긴 하네. 난이도는 어느 수준이냐면은 그냥 발탄 헬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음. 진짜 무슨 정신없이 두들겨 맞는 거 아니면은 막 맞아서 뒤지진 않을 것 같아요. 이꾸리가 승천해 있다고? 아니 재밌네 저거. 아니 근데 솔직히 이것보다 비아키스가 나왔으면 좋겠어. 비아키스 헬이 비보정으로 나오면 진짜 재밌을 것 같거든? 비아키스 유격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만약에 비아키스 저 느낌으로 비보정으로 나오잖아? 유격 소리도 안 나와. 누군가 맞아 뒤져요 그냥. 아니 재밌을 것 같은데? 아 원정대 공유해. 아예 박스로 주네. 이렇게 보상을 이렇게 줘. 발탄 익스트림 해가지고 이렇게 주고요. 자 그리고 일단 카던이 지금 뭐 어떻게 됐나요 지금? 뭐 이게 지금 짧게 이 편린이라는 게 아까 이 편린 안에서 지금 뭐가 나오는 거지? 잠깐만 오늘 패치 좀 읽어볼게요. 이 편린 중에 내가 선택을 해서 뽑는 건가요? 가차야? 오우 재밌는데? 한번 가볼까요? 10만 골드 두 개지에. 오 그거 빠르다. 아니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왜 지금까지 안 한 거지? 아 이제 피만이야? 아 가만히 있어도 돼? 여기서 황금방 뜨면 게임 셋이야? 아 황금방이 없어졌어? 그저 대신에 편린이 추가된 거야? 편린이라는 게 보스 잡으면 떨어지는 거야? 잡몹에서도 나오는데 근데 그거 지키로 먹어야 해요. 자동으로 안 먹어져서. 아니 지키로 먹으면 먹는 게 낫지. 그건 쾌감 쩔잖아. 이거 나 전캐릭 다 돌리면 편린 오늘 무조건 하나 정도는 먹겠는데? 야 그러면 가디언토블도 다 가야 되는 거야? 편린 주니까? 제획 타임이 생긴 건가? 사실상 전캐릭 카돈 돌리는 게 이게 제획이지. 라일라이 아일랜드요? 이제 그딴 데 안 가도 될 듯. 거기 가는 게 손해일 것 같은데 나는? 정카팩 3 준다고? 야 거기 바르칸 있니요? 나 그러면 이제 오늘 카드 졸업할 수 있나? 원대한 꿈이 이뤄지는 건가? 카돈에서도 나오잖아. 카돈에서 나오는 카드는 완제가 뜨는 거예요? 아니면은 카드팩이야? 카드 완제도 뜨고 카드팩도 뜨고? 어 뜨네. 리엘라. 아니 이제 휴게 쌓는 게 극한의 손해네 그러면은. 편리는 휴게랑 상관없을 거 아니야. 확률이 올라간다고? 근데 애초에 확률이 낮은데 표본을 늘리는 게 낫지 않아? 어? 야 방금 날개 폈어! 요거구나! 요거야 요거 요거. 득템했는데 표정이 왜 그러냐고요? 형 그래도 바르칸은 안 나와 키키키키요. 당연히 바르칸이 안 나오죠 이 사람아. 경험치 카드팩인데! 니나브 가서 호감도 싹 다 쓸어오자고요? 또상 5시간이라고? 아 그게 월드맵에 보이는 건가? 잠깐만 대륙으로 보여? 아 보이네 보이네 보이네. 오 레게노스. 와 이거를 수바 3년 전에만 해줬으면은 내 인생이 조금 편했을 텐데. 아 이제 그 자리 제자리에서 전기선도 돼요? 헐 무친. 서서히 갓겜이 돼가는 건가? 이제 아브렐 오감문만 쳐내면은 로스타크 갓겜 되는 건가요? 3티어 이상은 편린으로 골드 최대 10만 골 주나요? 티어별로 보상이 좀 다른가 보다? 액수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야 오늘 목표 편린 한 두 개만 먹자. 얘 캐릭터 24개거든? 다 돌리면 무조건 하나 나오겠지. 근데 캐릭터 24개 해봤자 기존에 캐릭터 12개 빼는 것보다 빨라. 가디언 톱을 주는 게 엄청나거든? 솔직히 보상 줄일 줄 알았는데 그지? 저 편린 4개 먹었는데 이거 핫픽스 감 같아서 휴게 쌓던 것도 다 돌았어요. 편린 4개 먹었다고? 야 어떤 사람은 수바 14캐릭 돌아가지고 하나도 못 먹었다는데요? 그게 님이 운이 좋은 거 아니야? 나도 이제 환전소 이용 안 하고 내 스스로 100만 골 모아볼 수 있는 건가? 편린 10개만 먹으면은? 편린 10개 100만 골 시키네? 매네를 50개 드시겠네요. 야 나는 근데 많이 줘봤자 한 5천 골 줄 줄 알았는데 수바 10만 골은 존내 파격적이긴 하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카멘이 진짜 개 미친 난이도로 나오니까 이거 레버 밀어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대충 좀 골드 좀 풀다가 나중에 핫픽스 할 것 같은데? 야 이거 방송 루틴을 좀 바꿔야겠다 그러면은. 방송을 키면 내가 원래 카던 먼저 돌았잖아. 군단장 먼저 가고 방송 막바지에 노가리 까면서 제획 돌려야겠는데? 개구리 잡으실 분 오세요. 와 야 근데 진짜 개구리 한 마리 잡은 거 너무 좋다 진짜. 날개가 탁 날개 탁 날개 탁. 아 까비 두꺼비 잡는데 뭔 날개냐고요? 편린을 못 먹어보셨나봐요? 편린 떨어질 때 날개 탁 하고 터지는데? 편 알못하고 전 대화 못하겠네요 정말. 맞잖아. 편린 가즈아! 아 하루에 편린 두 개씩 먹는 거 큰 욕심인가? 아 수바 이렇게 되면 니나보도 캐릭터를 늘리고 싶은데? 야 이 정도면 사실상 수박 군단장 갈 캐릭 만드는 것보다 그냥 1,550짜리 찍어내는 게 낫지 않나?
다섯 캐릭터라서 세 캐릭이 나왔다고요? 8캐릭 하던에서 6개 먹었는데 내가 이상한 거였구나. 내 거가 다 졸로 갔나 보네. 저 사람들 정지시켜야겠는데요? 방금 이수에 3개 먹었다고요? 그만 자랑하세요. 자랑할 땐 뭐라도 주고 자랑하세요. 아시겠어요? 펠린이 딱! 야 설마 수바 저거 펠린에서 나온 거야? 저거 영웅 카드 선택 상자 먹으면 화가 좀 날 것 같은데? 그래도 경험치 카드 팩은 전설이라서 기분이 좋았는데? 뉴비는 개꿀이라고요? 아니죠. 뉴비가 10만 고리 개꿀일까요? 영웅 선택 팩이 개꿀일까요? 난 저거 수납에 선택하면 돼서 뭐 그럭저럭 크크 울면서 키보드 두들기고 있죠? 뉴비는 10만 고리 안 뜬다고? 그게 그러니까 레벨대에 따라서 한번 갈려요. 레벨마다 골드를 다르게 주는 게 맞냐고요? 그게 당연하지 수바. 그게 무슨 논리야? 북한에서 오셨나? 8캐리 그게 영득인데 부럽쥬? 야꼴라 미치겠쥬? 울지 말고 천천히 말해. 방송인들 카돈 도는 텐션 최대라고요? 조심 발언. 일주일 가면 막 오래감. 그래도 전보다 진짜 한 천만 배는 낫다 정말로. 나같이 원래 카돈 돌면서 라디오 방송하는 애한테는 게임이 달라진 수준이라서. 편림 먹었냐고요? 편림 못 드셔보셨나요? 편림 먹었냐는 말 좀 많이 하네? 방제 쏘놓을까? 커마 홈페에 형 커마 올라왔어 시간 날 때 한 번만 봐줘. 아 커마 그 나중에 볼게 나중에. 지금 이 아주 중요한 콘텐츠 중이야 지금. 아 2만 골 축하드리고요. 아, 우리 또 1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탕 방송 켜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편린 미키피로 바깥 걸겠다. 당분간 편린 안 먹어도 상관없음. 편린 딱! 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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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수 하나, 둘, 셋. 개꿀잼 우아미가이스 너무 맛있고 재밌고 강제 편린 먹음 파경 영웅 카드 선택. 수바 저거 편린에서 나온 거야? 암수 묻어서 보라색이 됐다고요? 말 같은 소리를 하세요. 무슨 님들 딸기 먹으면 수바 얼굴 빨개집니까? 장난하고 있어 이씨. 편린이 딱! 오늘부로 건설 안 합니다. 선생님 사랑으로 쓰다듬어 주세요. 애들 무서워서 편린이 안 나오겠어요. 사랑을 받을 거면 사랑을 받을 짓을 해야죠. 편린 무슨 캐릭으로 먹었지? 소리터하고 슬레이어인가? 역시 최애 캐들은 다르구만. 스행님 럭키맨 다룡이는 다를 거예요. 다룡아 보여줘. 다룡이 가자. 근데 큰일은 노원구 썬더스톰이 자주 해주니까 노선이 바로 가보죠. 지금 노선이가 큰일을 당했어요. 지금 보석이 없거든. 카돈에서 호동카드 나왔는데 이게 편리니까요. 편리는 편리이고 그건 호동카드라는 거예요. 호동호동아 인플레가 걱정된다고요? 알바는 수바 일단 인플레 터지기 전에 내가 빨리 골드 먹어야 돼. 제발 다룡아 할 것만 해. 10만 골 할 수 있다. 근데 이다님 왜 이렇게 탐욕스러워졌나요? 점잖던 이다님 어디 갔음? 점잖던 나가 내가 어디 갔냐고? 부처님도 편린 앞에선 목탁 반으로 깨신다. 아 이거 하나 나올 것 같은데 느낌이?